구독, 좋아요 눌러 부탁드립니다. 혼돈 아라카나는 총 8개가 있는데요. 자, 기초에 하나, 돌진에 하나 있고, 남은 6개의 혼돈 아르카나는 표준 1, 2, 3, 4, 5, 6, 6개 모두 시그니처로 사용 가능해요. 우선 기초 아르카나 혼돈 분쇄기는 근접 공격, 원거리 공격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3연속 평타를 치고 그 평타가 바로 원거리 공격으로 변해요. 원거리 공격은 관통이 돼요. 하나 둘 셋, 바로 원거리 공격을 변해서 나가죠. 또 이게 관통도 돼요. 근접 데미지가 더 세고 원거리 공격이 살짝 약합니다. 근접보다 가까이서 치면 근접만 돼요. 원거리는 안 맞아. 다음은 돌진 아르카나. 혼돈의 분열은 돌진이라는 느낌보다 공간 이동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다른 돌진 아르카나와 다른 점은 얇은 벽 같은 거, 아니 물체 같은 거를 통과가 가능해요. 요런 느낌으로. 다른 돌진 아르카나를 써보면 통과가 안되죠. 세번째, 속세의 번뇌. 일렬로 서있는 모든 적을 찌르고 플레이어 쪽으로 끌어오는 기술입니다.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되면 세 줄이 발사되고 가운데 줄을 더 길게 나가며 끌어온 후에 회오리를 만들어 공격합니다. 네번째, 불가사의한 중재. 가까이 있는 적을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신 주변에 오각형을 만들어 오각형 꼭지점에 있는 적까지 지정된 곳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다섯번째, 쓸모없는 행진. 착지시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구체를 던지는 기술입니다.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되면 구체가 3번 더 터지게 됩니다. 여섯번째, 왜곡 광선. 두 번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에너지 광선을 발사합니다. 시그니처를 사용하면 아주 많은 광선을 발사합니다. 일곱번째, 유령부대. 돌진하며 적을 공격하는 혼돈의 기사를 소환합니다.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되면 혼돈의 기사들에게 속성 공격이 추가됩니다.
마지막 8번째 완벽한 피날레. 구체를 던져 명중하면 일반 몹은 소멸되고 보스에게는 큰 데미지를 줍니다. 예, 연습용은 소멸이 되지 않아요. 자, 시그니처를 사용하면 주변 8방향으로 구체를 발사합니다. 자, 그럼 혼돈 아르카나 설명